네, 5시에는 뭘 보니? 뉴스 오후를 보니? 네, 제가 하니까 좀 잘 안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니 기자가 직접 가보고 들어보고 해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코너 여도현 보니 어서 오십시오. 네, 보니 보니 여도현 기자입니다. 네. 네, 안 삽니다.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니까 안 사요. 뭘 보니? 가보니? 네, 그러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뭘 보니? 오늘은 지워보니입니다. 아, 뭘 지우죠? 바로 볼까요? 이걸 지웁니다. 딱히 앵커 이거 뭐죠? 네. 앵커. 저 다이어트 하기 전에 한창 살쪄있을 때 네. 네. 몸무게가 이제 최고를 경신하고 있을 때 아, 네, 저의 부득하네요. 네. 저는 그때입니다. 이제 국회 현장에서 여의도가 진짜 칼바람이 막 부는데 제가 네. 현장에서 중계를 할 때 좀 코에 물이 좀 흘러서 그것을 이렇게 좀 저는 사진을 보니까 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투샷으로 잡히니까 네. 거의 비포 애프터 네.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언제죠? 언제죠? 비웃은 건가요? 아닙니다. 담당 PD 누구예요? 이거 누가 찾았어? 선배 머리는 가발인가요? 이거? 제 머리요? 네. 약간 다나카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좀 약간 네. 아이돌 일반 아니, 저 아이돌 10년 전에는 최신 유행 머리였는데. 아 약간 아, 프린스 네. 스타일로. 아, 그럼요. 네. 선배도 엄청. 저는 이거 입사 전입니다. 이게 아. 한 10년 전이네. 아, 네. 이런 앵커 잘도 찾았네. 잘도 찾았어요. 네. 네, 이런 앵커들의 과거를 네. 열심히 찾았는데 이렇게 누구나 저마다 이렇게 지우고 싶은 흑역사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많죠. 흑역사. 네, 저. 네, 이런 흑역사를 지워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이 지우개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요. 아. 어떤 게시글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해당 게시글이 재가공되는 사이트들까지 싹 다 삭제 신청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빨리. 바로 알려주세요. 번호를. 네. 그렇죠. 이거를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여기서 지금 시행하고 아, 이게 있는데요. 정부정책이군요. 맞습니다. 예. 네.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이 서비스를 3,000명이 넘게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이게 개인적으로 지우는 게 아니고 정부의 사업이군요. 네, 네, 네. 오늘 이제 흑역사 지워보니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네. 좀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었는데요. 네. 제 흑역사도 지울 수 있는지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실제 본인이 이제 지우고 싶은 것들을 못 지우는 경우 본인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타인 게시물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다고 이제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대처능력은 성인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아동청소년의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을 저희들이 조금 더 도와줌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신청 하나 신청 이렇게 누르면 아 저는 만 24세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못하는 걸까요? 네, 24세 미만만 가능합니다. 아, 삭제권이나 처리용지권을 통해서 본인이 그 사업자에게 내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더 이상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인들도 삭제에 어려움을 겪을 건데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 검증을 해서 연령 확대 같은 것도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못 지운 거잖아요. 못 지우고 심지어 오늘 뉴스 오후에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글라스 끼고 본인의 흑역사 네, 멋있습니다. 미리 PD님이 전혀 언지를 안 주셨는데 네. 이 영상을 직전까지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PD가 좀 원래 그래요. 네, 네, 네. 저도 지금 몹시 당황스러운데 곧 뉴스 오후에 삭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언제 쪽
이에요? 네. 저게 이제 대학생 때인데 네. 이제 취업해 보려고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더 적어 보려고 UCC 대회에 나갔는데 이게 수상을 하면서 영혼이 박제가 돼 버렸습니다. 아, 그 취업에 도움 되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 그렇죠. 입사를 네. 하게 되긴 했는데 네. 또 어쨌든 삭제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인도 나이에 걸려서 안 되는 거면 뭐 저희도 다 안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아직까지는 아동 청소년의 이칠 권리를 위해서 시행된 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 24세 미만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저희는 직접 삭제 요청을 전화로 해야 됩니다. 일일이. 네, 어른들은 네.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동들을 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로 좀 많이 신청을 합니까? 네, 이게 가장 많이 신청한 나이대는 중학교 2학년 15살인데요. 아, 그래요? 그렇지만 보시면 지금 다 골고루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중2 친구들이 또 질풍노도의 그렇죠.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제 자기 전에 막 이불킥 하면서 아, 그거 지워야 돼 이러면 신청을 하고 뭐 그런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10대가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네. 미취학 아동 시기부터 영상 공유 플랫폼, 소셜미디어 이런 거 활발하게 하는데 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나 영상의 무분별한 재유포 이런 거에 대한 아. 인지는 낮다 보니까 이 무심코 올린 게시물을 뒤늦게 지우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인 사이트에서 골고루 다 삭제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방송을 보고 있는 이제 부모님들도 이 서비스 굉장히 좋은 서비스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됩니까? 일단 인터넷에 네. 지우개 서비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런 포털 사이트가 나옵니다. 예. 여기에 들어가서 개인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면 지우개 신청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권리를 위임하게 됩니다. 아. 네, 그 대신에 이제 만 14세 미만 신청자는 법정 대리인의 신청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메일로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만 24살까지 네. 사업이 좀 더 확대돼서 저희들의 흑역사도 네. 몽땅 다 지울 수 있는 네. 그런 날이 오기를 몰랐는데 기대해보니. 또 이것도 굉장히 좀 유익한 그런 사업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